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른손 스트로크를 위한 박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라는 말은 우리말로 치기, 때리기, 타격하기라는 그 의미의 명사입니다. 이 말을 기타의 연주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오른손의 리듬 주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크를 하기 위해서는 리듬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리듬에는 다양한 주법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리듬이 바로 8비트 리듬입니다. 이 8비트 리듬은 4분의 4박자의 구성박인 4분음을 둘로 나눈 것이죠. 여기서 4분음을 둘로 나눴다라는 것은 이 4분음이 8분음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둘로 나눠진다는 그런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 과목을 공부했죠. 그 생물 과목에 세포 분열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분열되고 또두 개의 세포가 네 개로 분열되고 또그네 개의 세포가 여덟 개로 분열이 되고 그 여덟 개가 16개로 분열이 되고 또 16개는 32개로 분열이 되고 그렇게 배수로 기하급수적으로 분열되는 거죠, 세포라는 것이. 이 음과가 분열되는 개념도 바로 그 세포 분열의 개념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음과가 분열되는 그런 개념을 보면은 가장 그긴 음이 한마디 단위에서 가장 긴 음이 바로 온음입니다. 4분의 4박자에서 볼때 온음이라는 것은 네 박자의 음가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온음이 분열을 하면 2분음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리고 2분음이 또 분열을 하면 4분음으로 분열이 됩니다. 4분음은 8분음으로 분열이 되고요. 8분음은 16분음으로 분열이 되고 16분음은 32분음으로 그리고 32분음은 64분음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세포 분열처럼 많은 단위까지 분열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64분음까지는 그 분열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4박자의 의미는 한 소절, 한 마디에 4분음과의 박이 4개로 구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분의 3박자라는 박자는 어떤 박자일까요? 4분의 3박자는 한 마디, 한 소절이 4분음과 3개로 구성된 박자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박자 분할의 가장 대표적인 분할이 바로 8비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요 악보 등에서 8비트, 16비트 하는 식의 표기를 많이 볼수 있죠. 이때 이 8비트라는 것은 한 소절에 있어서 리듬 스트로크를 8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6비트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 소절에 있어서 리듬 스트로크를 16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8비트, 16비트라는 것을 박자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8박자, 16박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이것은 박자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그 비트라는 것은 박자 개념이 아니고 이 소절, 마디를 최소 단위로 나누는 의미죠. 이것이 박자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8박자라, 8박자다 이러면은 그것은 무슨 얘기가 되면은 4분의 8박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또 16박자, 16박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역시 4분의 16박자라는 말이 되는 거죠. 4분의 8박자, 4분의 16박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마디가 4분 음가가 8개로 구성이 되거나 또 4분 음표가 16개로 구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뭐 물론 뭐 음악을 굳이 그런 식으로 작곡을 한다거나 만들면은 그런 박자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통상적인 그 박자 표현이라든지 악보 작곡 에서의 표현에서는 그런 박자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4분의 8박이나 4분의 16박자라는 그 박은 쓰임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라는 말은 박자 혹은 박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리말의 박자와 영어의 비트는 사실 의미가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같은 의미의 말임에도 그 본질적 쓰임새가 다릅니다. 이 박자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한 소절을 이루는 박의 기준 단위이고요. 비트라는 것은 한 소절을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할한 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자라는 것은 리듬을 카운트하고 음악의 소절을 셀수 있는 박의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그 음악의 카운트를 셀수 있는 단위가 바로 박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음악을 하기 전에 카운트를 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를 하죠. 또 영어로는 원, 투, 쓰리, 포, 뭐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박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른손 스트로크를 위한 박자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